은행, 보험, 상호금융, 대출 등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의 서비스가 오늘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로써 미사용 계좌 380만 개의 잔고 1,500억 원가량이 주인에게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선정 소비생활 카운셀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내 계좌 한눈의 서비스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요즘은 금융회사를 한 곳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예적금이 좀 더 유리한 곳을 찾아서 여러 금융회사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이나 잊어버린 계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리하기 좀 굉장히 번거로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내 계좌 한눈의 서비스는 이런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들을 한꺼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페이인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이제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내 계좌 한눈의 서비스도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이 출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또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지금 누적 인원 이용자는 17,058만 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루 평균 이용 건수로 나눠보면 7만 7천 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잊혀진 통장에 숨어있던 돈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찾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가 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전까지는 시중은행과 네. 그다음에 상호 서민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체국 또는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인 어떤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네. 신협 같은 곳을 계좌들만 조회가 됐었는데요. 예.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 79개 저축은행도 오늘부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계좌를 조회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데요. 일단 먼저 PC를 통해서 접속하신다라고 하면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인 페이인포 또는 그 금융 소비자 종합 포털인 파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셔서 내 계좌 한눈의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본인의 어떤 공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모든 계좌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용 앱을 설치하시고 실행하신 후에요. 동일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회된 계좌 중에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해당 그 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계좌 정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계좌가 해지 처리가 될 텐데요.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계좌도 정리하고 또 공돈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금액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 금융권에 지금 3년 이상 휴먼이 되어져 있거나 찾아가지 않은 장기로 이용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금액은 1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저축은행으로 좀 한정시켜져 보면 저축 1년 이상 거래가 안 된 계좌들은 380만 개 계좌의 예적금 금액으로 치면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 평균 내보면 계좌당 한 4만 원 정도의 꼴이 되는데 실제로는 계좌별로 잔액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는 계좌만 해도 14,000 계좌에 1,206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큰 네. 돈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축은행 계좌에 지금 숨어있는 돈이 1,500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저축은행에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간 이제 내 계좌 한눈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 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는 불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잊어버리고 있었던 돈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 네.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계좌 통합 관리 시스템인 페이 인포를 통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이다라는 문구를 자주 이제 보시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그 365일 연중 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점심 시간대처럼 이렇게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페이 인포 사이트보다는 금융소비자 종합 포털인 파인을 통해서 접속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 같은 경우에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어떤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그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들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선영 소비생활 카운슬러와 함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